애들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명한명한명 만날까요? 아니면은 한명한명한명 만날게요. 도희야, 기존 멤버부터 들어와. 도희부터 들어와. 또 너무 뉴페이스에 그거 하면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 또. 들어와. 박힌 도희. 들어와. 슬리퍼 어디다 버렸나? 아, 맞다. 안 신었다. 안 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도희 와. 도희는 오늘 입은 옷이 오늘 조명이 잠깐만 조명 좀 바꿔줘야겠다. 도희야, 네? 몇몇 사람들이 네. 니도 다지지랑 똑같다. 너도 재미없다. 보내야 된다 이러는데. 내 네. 생각은 너는 그렇게 방송 재미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다지지 애들하고 좀 비교되는 거좀 기분 상해? 상해요. 좀 그건 좀 그래요. 아, 그건 좀 그래? 앞으로 뭐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죠? 그래. 잘한 그분들도 모습.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중에 또 바뀌실 수도 있는 거니까 좋았어. 잘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조명 여러분들 이거 갈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또 하고. 오늘 내가 너왜 부른 것 같아? 오늘요? 일단 다른 멤버들과 한번 케미도 맞춰보고 그러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케미도 맞춰보고. 네. 아니, 뭔가 도희가 그래도 기존에 이제 멤버로서 기존 네, 우리의 일단 최근에 좀 비주얼이 분위기나 풀리시기 전에. 네. 좀 이런 얘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 네. 새로운 멤버들 좀 어떤 것 같아? 민가유, 그다음에 아연이. 아니, 아까 사실 가유님이 먼저 도착하셨고,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저희 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아, 거예요, 그래? 언니랑. 그리고 뭐 엄청 많이 하셨어가지고, 사실 저를 많이 까실 줄 알았거든요. 라인도 비슷하니까. 근데 너무 순하시고 착하신데요? 아, 벌써 우리 도희는 민가요가 시청자가 나오고 개인 체급이 있으니까, 아, 요거 가요 쪽으로 빨리 좀 타야겠다. 좀 이런 느낌이야? 아, 아직 모르죠. 그래? 네, 일단, 네. 근데 아니, 언니 내, 되게 아, 이쁘시더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알기로 너 약간 서종할 쪽으로 요즘에 엄청 뭐 하고 있지 않았었어? 네, 지금 좀 갈리긴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래. 네. 아,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야. 초반에 확 튀어나가기 못할 것 같으면은, 네. 초반에 좀잘 나가는 언니 밑에 있다가, 네. 언제든 쿠데타 일으키는 게 좋거든. 맞아, 간제비 역할로. 아주 좋아. 인중 잡아줘? 네. 아니야, 인중은 쪼가리만 잡을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아니, 지난번 그 이노랑 합방하고 나서 네. 어땠었어? 아, 그때 사실 좀, 뭐, 후회할 건 아닌데, 그때 좀더 잘할 걸. 어떤 점이 좀 집에 가서 다시 보기 다 봤어? 다시 보기를 좀못볼 정도였어요. 아, 그래? 네. 왜 왜냐하면, 민망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못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되게 좀 그랬죠. 오빠한테 진짜 미안했어요. 왜 미안해? 오빠,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이제 좀 성장을 했다 싶어서 부르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못해버리니까 시청자분들의 그 니즈도 충족 못 시켜드리고, 그래서, 아, 진짜 양물고 하자, 앞으로. 그래? 아, 네. 난 그날 뭐 나쁘지 않았는데, 도희 스스로 또 그랬다니까 뭔가 좀, 네. 좀 성에 안찬 것도 있었어요. 아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것도 있어. 네가 못할 수도 있는데, 방송을. 네. 다지지보다 너 보면은, 아, 난 너무 행복해. 아, 이제 상대적으로 다지지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들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도희가 방송 좀더 잘했으면 하다가도, 다지지 애들 보고 나고 너 보면은 막, 어우, 그냥. 근데 기억하시나요? 저도 오디션 때말 진짜 못했던 거 아, 아시죠? 그럼. 처음엔 여러분들. 처음에 진짜 그땐 더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제가 또 얼마나 다통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카톡 오겠다. 아, 카톡 이제 안볼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의상은 뭡니까? 뭔가 아. 기존 멤버로서 절대 뒤지고 싶지 않은 어떤 경쟁심?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오늘,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제가 또 예쁘게 예뻤는데. 물수필이니까 항상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죠. 도희가 근데 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도희가 익숙해서 또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또 진짜 한 몸매 하거든요? 예.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야? 저희 다음 콘텐츠 중에 하나가 폴댄스인 거? 네, 근데 저 폴댄스를 원래 하고 싶어서 오빠한테 말씀을 드릴라 했었는데, 맞아? 근데 오빠가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잘 됐다. 전 몸으로 하는 건 잘하니까. 자신 있어요. 폴댄스. 네. 오케이. 아, 폴댄스 하면은 또, 폴도희로, 기대해보다. 그리고 내일도 내가 미리 스포했어. 우리 그 에이미쌤이랑 네. 동갑내기 과외하기 오후 3시에. 네. 어때? 영어 다 까먹었어?
아,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영어를 안 써가지고. 이게 또 이제 영화 하는 사람이랑 말하면 영어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내일 재밌겠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네. 그리고 도희야. 네. 이제 좀 이따 애들 내려오면 네. 너무 또 애들 막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보다는 너의 오늘 역할은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근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아, 오케이. 어, 약간 네가 좀 기선제압도 하는 모습을 난 기대를 해볼게. 알겠어요. 할 수 있지? 네. 자리 앉아주고 저쪽으로 앉을까? 왜 저를 끝으로 몰아 세우세요, 오빠? 아, 그럼 왜 내 무릎 안 돼? 내 무릎 안 돼. 여기 앉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 합류한 아연이. 기관장님과 기대됩니다. 아연아 들어와봐. 들어와. 아, 아들이 뭐야? 슬리퍼를 다 안 신노? 뭐야? 안녕하세요. 아, 니네 뭐 슬리퍼를 왜 다 안 신냐? 까먹어요 맨날. 아, 저 여기 오늘 조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옷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물속킥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아, 그치. 근데 아연아, 니가 뭐 너한테 섹시가 있어? 어, 우린 그 누구도 너한테 섹시 같은 거는 내 오디오 하나 못 뽑은 건데 무슨 뭘? 그래도 어째, 오디오도 되고 섹시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맞다. 니 그러고 보니까 뭐 있었지? 뭐 이거 하더라. 같이 비키니도 가가지고 와. 아, 그때 새벽에 있었는데 내가 너 봤겠냐? 대표님 그때 카메라로 오이 좋다, 오이 좋다, 오이 오이. 아, 그때 새벽에 이 컵이 옆에 있는데 네가 눈에 보였겠냐 내가? 그래도 막 오이 좋다 물 뿌리고 아 재밌다. 그 여행이라 그랬지. 아, 아연아, 너도 내가 위에서 들었겠는지 모르겠지만, 아, 너 생각해보고 너도 미국인이네? 네, 그래서. 어, 아 잠깐, 오늘 뭐 저희 뭐 커플인가요? 네. 그래서 아야야야야. 아, 탈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언니가 캥골련이라고 별명을 막 얘기를 하셨어요. 아, 캥골련. 네. 그래서 나는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 어디였었는데? 태어난 거야? 아, 근데 저는 저 마이클 조던이랑 같은 고향이에요. 시카고? 아, 마이클 조던 고향이 어딘데?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NC? 노스캐롤라이나. 오, 아, 너 또 노스캐롤라이나야? 그쪽. 아, 그냥 아 마이클 양반이 그 조단 양반이 그 고향이 노스요? 그쪽이라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낸 곳은 오래 지낸 곳은 버지니아 워싱턴. 버지니아. 버지니아 좋지. 버지니아가 여러분들 그 워싱턴 옆에 있고 그 동부 쪽에 있는 좋은 동네예요. 맞아요. 야, 그럼 영어 다 까먹었냐? 네.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서 내일 이제 서종아리 이제 23살인데 영어 1도 못 해 가지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랑 합방하는데 도희는 영어를 좀 그래도 덜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네, 쫑아리보단 낫겠죠. 근데 니 확실하게 까먹었냐? 네. 아, 그러면 너는 내일 그냥 빠져. 대표님은 커피 안 주냐? 아니 근데 너 내일 12시에 우리 집 온다며? 네. 응, 그러니까 내일 그거 합방하는 거 뭐예요? 오레오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커피 드릴까요? 이거 뭐예요? 뭐야? 가유. 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는 뭐야? 이거 뭐야? 쿠니 오빠가 일부러 노린 줄 알았어요. 하! 뭐? 가유? 아, 다 가유야? 커피 이름. 가게 너... 이름인가? 이거 언니 가게 아니겠죠? 가게 이름인가 보다. 난 처음에 가유 거를 내가 먹고 있나래 나. 다 가유. 다 가유. 아, 그러면 잠깐 뭔 얘기 하다 말았어. 그럼 영화 너는 까먹었고. 아, 너 내일 12시 온다며. 근데 어차피 와요. 아, 어떻게 보면 흥국이가 또 콜을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내일 뭐 하는지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돼? 안 되죠. 내일 누구 오는데? 비밀이에요. 딱 흥국이 오빠가 단톡에 이거 몇 시에 이거 되는 사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딱 잡아가지고 안 되는 사람 얘기하고 되는 사람 이러면서 명단 제작해가지고 몇 시까지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뉴 멤버가 뭔가 콘텐츠 참여율이 굉장히 높구만. 아주 좋아. 열심히 해야죠. 아, 근데 아연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네가 상대적으로 새로 영입이 됐는데 보통 새 멤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갈 텐데 하루 만에 민가유가 영입이 되면서 뭔가 상대적으로 새 멤버인 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 분산된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아, 근데 전 약간 오히려 그 방송을 같이 봤어요. 한당 방송을. 근데 오히려 전 좀 마음이 좀 놓이는. 아, 그래? 네, 왜냐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처음에 탐방 방송 전에 면접 방송을 보고 있는데 대표님 표정이 계속 좋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의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보면서 어떤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 좀 너무 나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딱 하고
들어가시길래 제발 잡아주세요. 아... 제발 잡아달라고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마인드가 존나 긍정적이네. 왜냐면은 가유 언니는 막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특출 나잖아요. 제 손동작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거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거기 때문에. 알았어. 가희 언니는 뭐든지 몸매나 전체적으로 나보다 특출나다. 그쵸. 어제 센스 보고 좀 놀랐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저 기존 멤버 도희는 어떤데? 너에 비해서. 도희 언니 인사를 봤는데 도희 언니가 이러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별풍선을 시그니처를 딱 드렸어요. 한 3초 안녕하세요. 저희 친해져요. 근데 표정이 안 바뀌네. 뭐지? 나 괜히 갔나? 어디갔지? 이러면서 그래서 방송 켜져 있는데 반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아, 너 떡 좀 돌렸어? 조금 돌렸죠. 그때 켜져 계신 분들 진짜 지아나 뭐 도바님이나 뭐 이렇게 가서 했는데 제일 반응이 제일 안 좋으시더라고요. 거의 와 그랬나? 왜냐면 제 입장에서 물론 환영도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이제 누가 들어가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막 다 정을 줘버리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전부 간 건 아닌데. 아 그래? 기강 멤버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브론즈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기강 알았어. 멤버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아연이 오늘 어쨌든 새벽 캡돔 오기 온 거 잘했고 새벽이니까 뭐 부담 없이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어떤 방송 할지 좀 얘기를 해보자고. 좋아요. 자 그러면 어제 영입된 뉴페이스 여러분들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 일찍 왔네. 네 11시까지 와달라 그랬는데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1등으로 와 계셨어. 뉴페니까 뒤로 인사시켜야겠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게 맞죠. 큰 건가? 가야 여기 스탠드 처음 어제. 네, 와. 저기 뒤로 가봐, 뒤로. 안 돼요. 괜찮다. 스탠드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나와야 돼요. 천장이다, 천장. 저 뒤로. 괜찮다. 여기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들어온 돌. 아예. 자, 전신샷을 굉장히 빡세 하는데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찍고 있어서 요 셋 다 한번 일어나서 뒤로 한번 서볼래? 나 너무 두근데? 난 앉아야 돼. 저희는 앉을게요. 아니, 키가 너무 커. 아니. 가유의 유일한 장점이 있구나. 아 네, 저는 풀샷 잡으면 안 돼요. 아 알았어. 네. 풀샷 안 돼요. 앉아. 오케이. 앉아. 앉고 나면 바꿔줄게. 아, 아예 브론즈님 감사합니다. 도희? 언니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아 너무 잘 보이네요. 아니 근데 안 보였어? 여기. 아니 근데 저 방송하면서 저 최초예요 민가요. 뭐가 최초인지 알아요? 저는 개인 슬리퍼 가져온 애 최초예요. 개인 슬리퍼? 나 이거 내 슬리퍼 아닌데 했는데 이거 네 거지? 개인 슬리퍼요? 아 이게 왜냐면 뭐예요 그거? 이게 키높이가 있어. 아, 우와. 준비성. 아 나 살다 키높이 슬리퍼 처음 보네. 아저 같은 이게 단신주들한테는 좀 필수라 가지고. 네. 뭐야? 이거 항상 들고 다니세요? 요즘 최근 들어서 합방할 때마다 이제 이거 들고 다니죠. 아니 우와. 그러면 지금 너가 아까 섰던 키가 그나마 키가 높아진 키야? 빙고. 아유 못하고. 그럼 너 140? 뭔가 140이에요. 뭔데? 와 대박. 여캠 보호 해주세요. 15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노플이야? 노플. 우와. 대박이네. 아 기강잡자 도플.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인플은 없나요? 인플 없나요? 아 언제든지. 무서워요. 아 근데 그, 와 역시 환영합니다. 역시 선배님. 좋아. 역시 아주 좋아. 아니 근데 아 대추 중에 뭐야? 대추 뭐야? 아 맞고 큽니다. 시그니처는 500개. 우와
준비해라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점 손이 이상한 대로 가요. 아니 나는 총을 안 쏘지. 그러니까 아, 언니는 이렇게 살이 있네요. 총을 쏘지. 남다르지. 대박이다. 배추찍님. 아, 네. 아, 와 구독이. 고맙습니다. 나도 똑같고 싶다. 남다르지 남다르지. 아 키큐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니 쭈쭈 오빠가 가마미예요. 가마에 가마. 일부러 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진짜 여기 가유라고 써져 있어. 아, 깜짝 놀랐어. 몰랐어요. 아니, 죄송한데 그리고 촉촉이가 쭈쭈비가 아니거든요. 쭈쭈비. 쭈쭈라고 부르더라. 쭈쭈, 쪽쪽이, 쭈쭈비. 어머니 자꾸 아, 네, 쭈쭈님. 일부러 가슴 튀어나왔다고 지금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증 있다고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쭈쭈비. 별의별 이름으로. 자 어찌됐건 도희가 엊그저께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가유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네임이 있는 아이가 저희 크루에 합류해주면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위기의 전환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도희는 이제 기존 완전 처음부터 함께한 초창기 멤버로서 네. 가유가 좀 합류했을 때 니의 어떤 심경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 심경 변화인가요? 아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약간 여쭤봤어요. 도희야 너 긴장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딱 말했죠. 긴장? 긴장? 그게 뭔데? 나는 내가 할 거 하겠다. 근데 긴장보다 약간 언니가 들어와줘서 진짜 진심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물소픽이 약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유동들도 끌어올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약간 우리 크루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약간 왜냐면 아프리카 방송이 콘텐츠도 중요하고 방송 재미도 중요하지만 썸네일이 진짜 중요하긴 해. 아~ 썸네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갑자기 시청자 막 1000명 2000명 더 늘고 하잖아. 네. 그런 어떤 물소픽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언니랑 함께 같이 해보고 싶었죠. 저는 일단 전신만 잘라주시면 썸네일을 딱 이거 앞으로 봐봐라. 아니 아프지 않아요. 봐봐라 봐봐라. 기운이 좋아서 전신 아, 어떻게 해주면 되나 이렇게 올리면 되나. 이렇게 하고 잠깐만 네, 네가 원하는 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잘라주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랑 이렇게 한구나 3분할을 내가 이거 아 잠시만요 아 근데 비율이 좋아서 다리가 진짜 길어요 아 고맙습니다 3분할 이거 아니냐고 민플 민플 감사합니다 이거 가요님 방송 아니에요 민플 감사합니다 오 지렸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3분할 수동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만들어 놓을게요 예. 기능 있습니다 예 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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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요님 얘기만 했는데 이제 아현 아현? 그래 아현이는 아현 씨 기억을 아현 씨는 아현 씨 아현 씨 우리 아현 씨는 이제 뭐 이렇게 외모도 진짜 귀여우시고 이쁘시다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입담이 엄청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루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근데 왜 가유 언니는 언니고 아연 씨는 아연 씨. 제가 상도는 말고 했어. 벌써 손을 그어서 라인 타기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쪼가리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아니 간다고는 얘기 안 하고 약간 팀장을 나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방송 대표님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 라인을 잘 타야겠다. 했었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미리 말했지만 저희가 다가오는 콘텐츠 뭐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중에 하나가 폴댄스인데 폴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 4대4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팀장을 하나 두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기존의 흥국이 2체2 체제가 아닌 네. 한번 아이들이 한번 직접 팀장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니네도 알겠지만 폴댄스 특성상 모바일 방송을 켜도 시청자가 좀 보는 구조잖아. 그쵸. 조금 몸매 노출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정해지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전에 오늘 가유가 새벽에 왔는데 나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왜요? 아니 내가 공지도 올리고 뭐 진짜 쪽지도 많이 받고 오디션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다가 어제 오디션을 보는 날이었고 네. 사실 뭐 그분들 정말 잘 보긴 했는데 막 반응이 많이 좋진 않았어. 시청자분들 하는 말이 뭐 약하다 해가지고 내가 아 그럼 어떻게 없어 뭐 찾아봐 하면서 탐방을 들어간 거야. 보여주려고 봐 누구 데리고 올까? 얘 없어 얘 없어 저거 얘 뭐하지? 가유가 있었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유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던졌지
근데 의외로 가유가 너무 긍정적이에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오늘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 아 일단 근데 원래 다 이게 뭐 크루 한창 붐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 12월 1월 한창 엄청 붐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동굴을 한번 갔었을 때여서 뭐 이게 체간에도 있었고 막 다 있었었거든요. 좀 시계를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저도 볼 거 아니에요. 어느 크루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요런 데가 나랑 잘 먹겠다 뭐 좀 어울리겠다 한 게 있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체간에가 좀 1픽이기는 했었어요. 오 역시 외계예요. 맞춰볼래? 네 맞춰볼래? 네 왜냐면 내가 꼭 물어보거든. 너 꼭 왜 체간에를 들어와? 네 다 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더라고. 착한 거. 아, 애들이 착한 거? 아, 아니 분위기가 딱히 누구 욕받이 만들면서 어그로 끌어서 막 맞아. 누가 울고 막 캐출하고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없어 보여서 좀 좋은 거 같다. 왜냐 그걸 쿠니 오빠가 다 잡아주시더라고 그런 거를. 한 명이 도태되면 또 쿠니 오빠가 분위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맞지. 아 근데 그거 알아? 요즘 시청자들 가장 큰 불만이 그거야. 아 진짜요? 제발 쿠나 너도 좀 재워줘라. 방송에서 맵게 좀 하고 퇴출 시키는 빨리 시켜라. 맞아. 근데 그걸 가요는 모르고. 아 그 말은 즉슨 가요는 네. 최근에 가장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어떤 좀 착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좀 예체능으로 다재다능하잖아요. 뭐 그치. 같이 게임도 하고 맞아 맞아. 보라 제가 또 스포츠 쪽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도 등산 방송도 다니고 맞아.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골프도 하고 그래서 이게 최근 오빠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시니까 저한테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100m 몇 천 거예요? 안 재봤죠. 근데 짧지만 빨라요. 짧지만 빨라요. 짧지만 빨라요. 무서워서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말할 때 무서워서 느릴 수 있어요. 아, 괜찮아. 들고 뛰면 돼. 아, 이래! 괜찮아. 그렇게 맞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이언이도 중고등학교 때 육상했었고, 도희가 운동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그리고 춤. 저도 계주 선수 같은 거 꼭 대표로 꼭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날 풀리면 그냥 한번 체육관 빌려서 한번 달리기 하고 체육대처럼 우리 최간의 최육대에 한번 해봐. 재밌겠다. 근데 난 PTSD가 있지. 왜요? 때는 한 달 전 시름대회. 혹시 알아? 네 들었어요. 이게 갈비뼈들이 다 이제 탈출을 쇄골이 네. 다섯 조각이 났습니다. 김효연님의 쇄골 연습 과정 중에 성대가 나가고 성대가 뭐? 성대 결절. 여기로 운동했어요? 소리 지르다가 아~ 그다음에 갈비뼈 나가고 끝내 쇄골이 나갔는데 내가 아직도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면 나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 왜요? 딱 만났어. 펀딩이 다 해서 5천만 원이 걸린 거야. 크잖아 5천만 원. 가자. 딱 시작하는데 콘텐츠 시작하는데 5천명 봐. 5천명 와 너무 좋다. 시청률 시청률 너무 좋다 하는데 점점 너무 재밌는 거야 방송이. 맞아. 애들이 진정성 있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개인전이 아니고 팀전을 하는데 시청자가 어라 한 경기 할 때마다 1,000명 2,000명 계속 올라가. 이거 만다리 뚫을 기세야. 내가 봤을 때 딱 방송하다 보면 느낌 있잖아. 야 이거 오늘 역대급 시청자 찍고 끝난다. 오늘 최고 시청자 찍는다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 갔을 때쯤에 쇄골이 부러져 버리네. 쇄골이 다섯 개. 소름 돋아. 불렀어 앰뷸런스? 앰뷸런스 불렀지.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내가 수술 시키고 같이 3일 동안 같이 있었던 거야. 그거 봤어요. 막 이번 방송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또 그 간병 방송이 또 잘 돼 버렸네. 이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방송이라. 맞아요, 맞아요. 은근 병원 방송 잘 돼요. 아니 그게 또 스토리가 돼 버렸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쨌든 그런 스포츠에 좀 재미를 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고. 맞아요. 가유야 그러면은 들어온 거잖아. 네. 이제 못 나가 내가. 아니 네가 뭐 하차할 수 있겠지만 못 나가. 맞지? 아니 안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 나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야 사실 오늘 이 시간 가지기 전까지는 조금 가요 눈치 봤거든요. 남이잖아. 그렇죠. 남이잖아. 네. 그럼 이제 좀 내 새끼가 됐으니까 뭐 좀 물어볼게. 네네. 어제 가유를 영입한다고 해놓고 제가 방송에서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유가 나한테 이랬네 하면서 보셨었죠? 네. 그거 왜 그랬던 거지 한번 이제 물어봐도 되나? 때는 설날 언제쯤이었나? 딸들 챙기시려면 뭐 하셔야지 하면서 맞아요. 선물 공세를 한 네다섯 번 한 적이 있어. 네. 그거는 왜 그랬던 거지 지금 이제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 아니 근데
막 그런 추석 선물을 오빠만 챙긴 건 아니기는 해요. 어. 그치만 아 이게 자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아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아니, 아, 아니 드리고 싶은데 내 갑자기 저도 그 재미가 생겨가지고 그냥 아 티키타카한 거야. 재미가 생겨가지고 아니 나 오빠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거절하잖아요. 그치. 뭐 있다고 막. 아니 근데 거절인 건 알고 있어. 뭐 있다. 근데 거절인 건 알고 있었어. 미안해 나 이거 있어. 뭐만 하면은 막. 아 너도 나한테 선물 많이 보냈구나. 네 무슨 안마기 뭐 했더니 아 미안한데 나 있어. 이거 있어. 어 이거 있어. 어, 이거 있어. 나 그것까지 안. 아 국룰이네 그냥 진짜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있어네 그냥. 저희 최근에 처음 시작할 때 막 안 받아. 보내지 말 절대 안 받는다 보내지 말라 해서 아무것도 안 보내. 아 왜냐면 내가 최근에 하면서 딱 이거 하나는 있어. 네. 개인적으로 나한테 선물 보내지 마. 네.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 선물이라 뭐 이런 거 안 돼. 왜냐면 누가 하나가 보내면 또 괜히 나도 그렇잖아. 아~ 그리고 반대로 나도 니네한테 풍선 안 쏴. 뭐 누구한테 쏘고 누구한테 안 쐈다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차라리 그걸 내가 상금으로 줄게. 오~ 어,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저희가 이제 좀 체간회가 더 잘 돼서 개인 멤버들도 되게 잘된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면 그건 받아주실 건가요? 직접 주는 거는? 나가서 나가면 받지. 아 그래요? 아, 아, 여기 내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너무 좋지.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주고 싶은데도 좀 경제적 여유가 안 되거나 뭐 줘도 쟤는 누가 봐도 막 100만원짜리 주는데 아. 나는 그러면 좀 위화감 생겨 그러잖아. 네. 어. 우리끼리 다 같이 준비해서 여기서 파티처럼 해서 아니, 서프라이즈 해도 되잖아. 약간 쿤형남법으로 대충 이제 어디 선 안 넘게 뭐 음식이라든지 아, 어, 쿤형남법 그래, 아, 쿤형남법 어. 그 딱 기준을 정해서 정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맞게 단체로 이렇게 어. 판, 막 방송이... 서프라이즈처럼도 준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니네 뭐 각자 섹시 화보 같은 거 찍으면 나 원본이나 좀 줘. 아니 나 그 정도가 최고 아니에요? 나 유디한테 맨날 말하거든. 야 너 그 방송 맨날 정지 먹지 말고 그... 어... 어머 여기 뭐 벽에다 붙이실 건가요?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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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죠? 배추나시라고 아, 근데 나 좋아하잖아 배추나시라 아니 잠깐만 니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꾸 방송에서 나 뭐 할아버지 뭐 나 몇 살인지 알아? 알아요 몇 살이야? 40전 40살이요? 도희야 받아서 네. 나 몇 언제 살이냐? 보냐고요? 키우 아니 오빠 근데 제가 37 말을 안 했지만 아니 30 아이언이가요 최근 아저씨라 그랬어요 최근 아저씨 이 새끼 원래 그래 아 그래요? 어. 아 거의 지금 2년 동안 그러지 않았나 아니 아저씨 아저씨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아까 전에 원래 그래 아저씨라 그러고 할아버지라 그러고 다 그래 할아버지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약간 너무 추적이긴 해요 아니 근데 난 아이언이를 이해해 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랑 두 살 차이 나는데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건 아니다 저는 11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럼 11살 근데 이해하는 건 저랑 동갑인 박가린도 저한테 오빠라고 합니다. 그냥 지 젊어 보이려고. 아 내가 저 가린이 아, 아니 가린이 아니 가린이 어느 날 나한테가 쿠나 잠깐만 여기 방송 중인데 부르더라고. 동갑이야. 그 방송 중에 친구라고 하지 말아. 왜? 너랑 동갑이라고 하면 존나 늙어 보이니까. 아 이해해.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라고 하면 왠지 상대적으로 한 42살 같아 보이고. 어 그건 이해해. 어 인정. 알겠습니다. 아 그럼 가유야. 네. 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네. 가요는 뭐 내가 좀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기대해도 되니?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 그래. 아니 그 저번에 뭐 탐방 이제 영입하고 나서 쿤 오빠 도방을 하는데 자꾸 뭔가 모르게 이게 퍼즐이 딱딱딱 맞춰졌다 이러면서 뭔가 이게 맞아. 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말을 엄청 기뻐했어요. 맞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저가 어떤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좀 뭐냐면, 이런 거 궁금해요. 내가 딱 얘기해 줄게. 그래, 네. 질문 너무 좋았고. 네네. 내가 아연이랑 여러분들 가유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까? 네. 여러분들 내가 아연이랑 가유가 들어와서 되게 퍼즐이 맞춰졌다. 아, 되게 채워졌다 싶은 게 뭘까? 제일 내가 좋은 거. 아연님은 기대 이상. 뭘까? 뭘까요? 오디오 아니야. 아니 제 일은 아니까 그러니까 오디오도 있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거 얘네들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누가 올렸어 뭐요 틱톡하? 메이저 BJ들과의 상대적인 경험 경험치 이거를 왜 내가 그러고 느꼈냐면
엊그저께 내가 지안이라는 친구랑 뭐 셀링이 합방도 했고 도희랑 엊그저께 인호랑도 합방도 했어. 맞아요. 요즘에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딴 데서 합방을 한단 말이야. 한두 달 동안 우리끼리 막 재밌었어. 뭐 최근에 하면서 그러다가 외부 인사할 때 와서 하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맞아. 어 뭐지? 이거 원래 우리끼리 하던 합방이 아닌데? 아 약간 낯가렸구나. 어 낯가린 것도 있고 어. 뭔가 이제 또 매니저비 이제 또 다른 그리고 그들만의 색깔이 또 다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 씨발 좆됐다.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사실상 BJ로서 성장을 시킨다는 목적인데 막상 우리끼리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식당 가게 내놨는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니네들이 그런 거를 좀 봐주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니네들 다 맥키미 오빠나 제주도 여행 가봤지. 네. 그다음에 뭐 너도 뭐 남순이랑 합방 남순이 비서도 해봤고. 아 비서는 아니고 그때 탕치고 첫 그 영입을 저를 먼저 하고 시작하기는 했었죠. 비서는 아니고. 근데 아이언이도 많고. 근데 봐봐 이게 내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얘네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랑 확실히 다를 것 같아. 맞아. 어 이채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 BJ랑 합방할 때 너 이렇게 하고 너 이거 임마 이렇게 해. 그럼 걔네들은 뭐 이렇게 돼. 근데 너네들이 아 방송 힘들지 나도 그때 나 옛날에 몇 달 전인가 나도 남순 오빠랑 할 때 너무 쫄아가지고 진짜야 언니도 그랬어. 그럼 나 처음에 뭔가 더 공감해 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연님이 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와 진짜 몸매 떨고 이렇게 너무 컸었는데 아연님은 진짜 티키타카 너무 잘하시고 경험이 엄청 많다고 글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서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쫑알이도 방송 밖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윤이 언니한테 배울 게 진짜 많겠다 얘기하길래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그렇지. 많이 배워야겠다. 서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요는 그거 준비해줘야 돼. 그 미안한데 내가 비키니 합방하고 우리 멤버 중에 요만한 애가 있는데 자꾸 비키니 입고 싶어요! 비키니 입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저기 호텔 그 풀 있는 뭐 하나 잡아줄 테니까 니네 나 안 가도 돼. 에이 코노빠 가줘. 아 근데 오케이 그 걔 비키니 입을 때만 내가 안 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 해가지고 니네가 이제 혼내줘 버려 그냥. 아. 야 이래 이게 비키니야? 그건 비키니 아니야? 아 둘이지. 아. 아. 언제쯤 대략적인 예상 날짜가 있나요? 이번 달에 하자. 이번 달 안에 준비를 해야 되죠 언니도. 그렇죠. 준비를 해야지. 아 이름 초코 뭐? 안돼. 초코. 아 진짜요? 아 저도 비키니를 안 입어봤어요 언니. 어 너 호주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딱히 그런 걸 안 해봤어. 아니 호주 애들은 그냥 집 밖에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 맞지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웃기잖아 진짜로. 아 비키니 입어봤다. 근데 많이 막 방송에서 해본 적이 없어. 방송에서 비키니 입는 게 잠깐 하고 싶다고 필요한데요? 그래 뭐 물어봐. 궁금한 게 막 복근도 만들어야 돼. 엉덩이도 막 그치 그치. 이게 환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커피지? 네 커피예요. 커피는 괜찮아. 아메리카노는 괜찮아. 아메리카노. 아니 잠깐만 가요랑 그 아이언이 비키니 방송 해봤잖아. 네. 니네 진짜 비키니 방송 날짜 잡히면 1, 2주 전부터 준비해?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일단 더 전부터예요. 그래? 네. 알짜 배기로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하죠. 네. 어? 예를 들어 복근 운동 따로, 진짜? 엉덩이 운동 따로 뭐 이렇게 하거나. 원래 운동을 해요? 원래 운동하세요? 아, 아니 니네 그냥 그래. 날 잡히면 와가지고 그냥 갈아입고. 아니 안 그래요. 준비 기간이 그래?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나 보다. 운동 안 하면 밥도 막 덜 먹고 가거나 안 먹고 가거나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너 그럼 나랑 제주도 갔을 때 비키니 입었을 때 그 전부터 몸매 관리 한 거였어? 계속 윗몸을 키게 하고 와. 그날 아침부터 밥 안 먹었었어요 원래. 그래서 새벽에 언니랑 밥 먹을 때도 배가 너무 고파서 다이어트 김밥 먹고 둘이 공항에서 김밥 한 줄 남아 먹고 그 당일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부러워. 아이고 3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요도 그래? 그 저도 그 비키니 방송 했었을 때 그때 저 전날부터 잘 안 먹고 그 날에는 물도 잘 안 먹었어요. 야 거의 뭐 UFC 선수 여러분. 아, 그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아, 이분들이랑 클럽을 갈 게 아니라 헬스클럽 갈 것 같아요. 그래 운동해야 돼. 내일부터 등산 가자. 맞아. 아니, 살빼자 살빼자. 누구 말해도 막 등산 다닌다고. 아 한라산도 가고 다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 나는 모르잖아. 도움이 되지. 나는 비키니 볼 줄만 알았지. 그래서 막 갑자기 야 너 내일 비키니 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야 저 정신병이 좀 없으라죠. 정신병이. 아, 약 좋아하신 거 같아. 넌 나가라. 아니 근데 넌 나가라. 여러분들 내가 애들하고 가끔 비키니 방송 하잖아. 네. 나 원래 비키니 좀 안 좋아해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와 최고는 부럽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나 포함해서 다른 BJ들 다 그럴걸? 비키니 방송 막상 하잖아? 내 카메라 찍잖아? 네. 나 그냥 카메라 여러분들이 맞아.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거 봐. 맞아 맞아 맞아. 원래 그래요. 감독님인 줄 알았어. 촬영 감독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비키니가 있어? 그러면 와 아니네. 이렇게 똑같이 봐. 이렇게 잘 못 봐.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못 봐. 아, 여러분들 막상 여러분들이 해봐. 여러분들도 안 돼. 이게 시, 어, 못 봐. 오히려 카메라 더 잘 나오게 해주려고. 맞아, 맞아. 오히려 다시 내려가세요. 막. 어. 우리 앵글 잘 잡아주고 이렇게 하셔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지. 혹시나 의도치 않는 보일까봐 깜짝 꿍 나오면 좋대.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지 맞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새로운 멤버 영입이 됐고 도희가 있으니까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해주고 네. 아이언이부터 네. 최근에 좀 공부 좀 했니? 어떤 방송했고 어떤 방송인 것 같다. 그쵸. 전 중간중간에 생방송으로도 봤고 오늘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다지지를 얘기하길래 오늘 다지지 영상을 오늘 아니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하를 저보고 살려달라고 지하를 살려달라고 해서 아 얼마나 심하길래 해서 아 오늘 다지지 한 달째 해서 봤어요 방송을 처음부터 쭉 봤는데 지하는 솔직히 그렇게 막 심하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오 함지야 그래 봐. 지하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분이 수장이라 하지 않았어요? 다지지의 수장. 그러니까요. 박홍이 언니가 계속 옆에서 아 근데 나는 지안이는 막 그래서 지안은 저 말 잘하는 것 같았는데 박홍이 언니가 저 얘기를 왜 하시지? 누가 누굴 평가해? 네. 아니 근데 심각한 게 서종화의 친어머님이 내가 가정 방문하면서 여쭤봤단 말이야. 네. 혹시 저희 멤버 중에 제일 좀 심각한 애가 누군가요? 이거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도 인정한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티키타카가 좀 안 되시다. 진짜요? 생방 중에. 어머니 센스가 티키타카까지. 아니 나는 내일 그래. 이제 가잖아요. 우리 지안이랑 지아랑 그리고 다코언니 가는데 제가 뭐라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내일. 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특별 교육 있는 거 알아? 네. 네 들었어요. 내일 밤 8시 이제 K 쪽으로 이제 특별 교육을 좀 보내줘. 지아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연은 좀 봤어? 애들 좀 방송 이런 거? 네, 저도 부분 이제 봤었죠. 막 운동 쪽도 많이 하고 뭐 MT 뭐 이런 것도 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오디션 보고 바로 MT 갔고 맞아, MT 갔다 와서 바로 사진 찍었고 사진 찍자마자 바로 씨름 들어왔어. 그 사진 너무 부러워요.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리고 씨름 하자마자 바로 부러져 갖고 바로 병원 입어라고. 병원 입어라고. 병원 들어가서 하자마자 나오자마자 어디 했어? 스타 골빈배 딸고작집 특집하고 그거 하고 처음으로 일주일 쉬었어. 초반부터 진짜 너무 연속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나 언제 쉬지 않고 촉촉이랑 지금 1월 3월인데 근데 나는 이렇게 새 멤버도 영입된 이상 최근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림이 잘 짜여지지 않을 때까지 짜여질 때까지는 무시지. 오늘도 3탕 뛰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3탕이 뭐야 이제 몇 시간 뒤에 4탕 돼야 돼 또. 아니 오빠 요즘 볼수록 나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 어떡하면 좋아. 걱정이 돼 진짜로. 아니 진짜 여기는 뭔가 여기만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최근에는 약간 다른 크루도 탑 크루지만 여기만의 그 분위기가 있어. 많이 밝아요. 난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크루의 장단점. 난 얘 처음부터 짤 때부터 난 그 생각하고 짰어. 단점은 뭔가 확실한 색깔이 보이지 않아. 맞아. 왜냐하면 이거저거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연기 팀이 있고 댄스 팀이 있고 이게 아니니까. 대표가 제일 바쁜 팀이. 근데 장점은 많은 걸 해볼 수 있어. 맞아. 꽁트도 해볼 수 있고 내가 웹드라마 한 것도 할 수 있고 뭐 스타 골빈벨도 할 거, MT도 갔다 오고 우리끼리 노래 대결도 하고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뭐 롤 대전도 할 수 있고 스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런 걸 잘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할 이제 콘텐츠도 이제 방송 끄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소통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연이나 가연은 좀 경험자들이니까 좀 더 그런 나한테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똥아리는 이번 연도 파비가 목표거든? 네. 와우! 근데 걔는 명확하게 와우. 저 그냥 파비 될 거예요 아니고 명확하게 스포츠 BJ로서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게 좀 명확해. 아 근데 맞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그 팀장님하고도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우와. 너네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혹시 개인적으로 뭐 지금 생각해도 되는 건데 뭐 그런 BJ로서 뭐 그런 거 있어? 뭐 연말에 상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뱁이면 파비가 되고 싶다든지 뭐 그런? 저는 시상식을 나도 참가를 하는 게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다. 저는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를 쉬어가지고 지금 뱁이도 다시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유는 이하 동문입니다. 예, 저도 시상식이 진짜 시상식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BJ들의 꿈이잖아요. 꿈이죠. 그냥 응원 말고 시상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응원 말고 해보고 싶다. 좋다. 그림 나왔다. 연말에 니네 시상식 때 딱 상 받고 졸업. 그러면 깔끔하잖아. 연말에 딱 상 받고 꽃다발 딱 들고 졸업. 그리고 꽃다발 들고 최고도 받고가 언급해야 돼요 우리. 진짜 우리 언급할 수 있는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 하면 진짜 미친 거고. 진짜 정신 나간 년 하나가 있어. 시상식 당일날 나랑 같이 있었어. 대기실도 같이 쓰고 그 앞에 그 의자도 바로 옆이야. 그래갖고 야 너 올라가면 진짜 긴장하지 말고 오빠 너무 긴장돼갖고 내가 그때 걔 또 부사장이었어. 그리고 내가 또 MC잖아. 3부 MC 해가지고 신상 누구 언급될 거 내가 불렀어 걔를. 올라와서 내 언급을 안 했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길러줬다. 왠지 얼굴 자꾸 흔들어 제끼더라고. 정말 얼굴을 자꾸 흔들어 제끼더라고. 오죽했으면 걔 어머님이 뭐라 했대. 너 왜 최선님 언급 안 하냐고. 왠지 흙을 털어버리더라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사실 시작할 때는 다들 뭐 그럴싸해 계획은 맞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뭐 너네가 스스로 하차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아 뭐 냉정하게 뭐 여러분들이 좀 민심이 안 좋아져서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맞죠. 뭐 그런 변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사심을 가져서 와 만약에 저 갑자기 어느 날 오빠 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왜 방송 잘한데 아 저 오빠가 남자로 좀 알아 그러면 또 그럼 또 퇴출이잖아. 기각. 퇴출이에요? 잠시만요. 기각. 그러면 퇴출하는 방법이 기각. 그거 하나예요? 예? 아, 퇴출 방법이 그거라고? 아, 퇴출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흘려. 야, 하차하면 되지. 나한테 고백해가지고. 아, 너무 힘든데. 장난. 너무 힘든데 연락해서 오빠 좋아해요. 아, 네. 퇴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퇴출을 당할까? 아, 그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나 그것도 생각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너네 이제 새 멤버들이니까 좀 의견을 들어볼게. 네. 처음에 우리가 일기가 시작됐을 때 왈가왈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많은 엑셀 or 파워포인트였어. 네. 이걸 하자 하지 말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못했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있을 때 이렇게 상금 쪽으로만 했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 나는 좀 그쪽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오히려 그런 게 없이 그 채희 언니랑 흥국이 오빠랑 이렇게 팀 나눠서 했던 거 있죠. 오히려 그런 게 더 보기는 좀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편하게 얘기해줘. 가유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어쩌다 한번? 그쵸. 아니 왜냐면 저희도 품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또 유집이라든지 또 쿤이 오빠가 거의 그런 거를 다 분배도 거의 안 하고 자기는 안 받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한두 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받게 되는 강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의견들도 좋습니다. 도희는? 저는 막 무조건 안 한다 이거보다는 가끔씩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최종 했을 때 한번 파포식으로 좀 했었어요. 그때 내가 풍막이었잖아. 근데 오빠가 그때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였냐면 풍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익숙치가 않으니까 너 빨리 콘텐츠 진행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갔어요? 하지 말라고 그만 말라고? 여러분 이제 그만 하지 마인드부터 바꾸세요. 아니 이건 대표님이 좋은 거잖아. 여러분 이제 아랴 같이 논하는 거지 뭐. 대표님 그걸 해야지 더 많은 콘텐츠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 이러면은 그래서 그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서 우리의 컨텐츠를 위해 특별한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이게 더 많은 컨텐츠를 위해 잠깐만 뭐 그게 저 어디 있지 그거? 댓글 뭐 어디 있지?
아니 그거 누가 움짤 있었는데 그거 딱 별풍선 터졌을 때 뒤에 애들 몇 명 돼서 존나 어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움짤이 하나 있어. 어. 울려고 하던데요. 어색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울고 막 이런 애들 있었어. 그래 그게 너무 웃겼었는데 그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형의 사진가.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이 X 이 파워포인트가 어색하니까. 안돼요. 어색하긴 하다. 일부 장면인데. 약간 어색하긴 하다. 근데 이날 텐션 다들 진짜 미쳤었어요. 귀엽다. 알겠습니다. 키키키키요. 좋아. 귀엽다. 혹시 가유야? 네. 우리는 그리고 우리 크루에 없는 게 있어. 네. 딱 타 크루에 있지만 우리 크루에 현재 없는 게 중간 그 자동 사냥 뭐 뭔지 알지? 아.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순위 그룹으로 치면 빵우니가 낮에 방송 켜서 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번에 2기 출발하고 이러면서 팀장 그걸 우선 없애놓은 상태라서. 가유가 여기 있네. 만약에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네. 너가 불러서 짜서 애들을 불러서 너가 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너가 누구를 짜내가 누가 너를 불러주는 게 좋니? 저는 둘 다요. 둘 다? 네. 그럼 네가 부르는 것도 좀 할 욕심이 있어?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친해지고 할 겸 제가 또 뭐 등산 좋아하고 이러니까 체력 단련도 할 겸 뭐 예를 들어 동갑즈 아니면 뭐 단신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번씩 불러보고 그렇다면 했었어요. 당장 가유가 최간의 멤버 중에 네. 등산 가고 싶은 두 명을 꼽자면 누구니? 여기 무슨 여기 빼고 하자. 여기 빼고. 빼고. 그렇다면 동갑즈? 그게 누구야? 도반님이랑 유빈님? 도반이랑 유빈. 근데 도반님이 어깨 이거 괜찮나? 아 괜찮아, 괜찮아. 걔는 그 갈비뼈. 금 가셔가지고. 아 키즈존도 있고 이게 장신즈도 있고 이게 좀 많더라고요. 귀여워. 아 여기 왔네. 귀여워. 갈 곳을 잃었어. 아 여러분들 무슨 일이냐면 엑셀을 하기 싫은 애를 데리고 엑셀을 하면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현대판 왕따도 아니고 이게. 나 집 갈래. 빙의가 어디지?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물어보고. 빙의 된 거 아니야? 귀여워. 저날 언니 진짜 눈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어떡해. 심지어 얘가 춤을 제일 잘 추는 애야. 그러니까요. 진짜. 정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귀여워. 귀엽기네. 도반이랑 유비. 네. 나이도 파악했구나. 아 그럼요. 저 다 공부했어요. 봐야지. 멤버들 특성이 어떤지. 잠깐만 아연이한테 물어볼게. 지금 현 최간에서 이채 흥국이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방송 잘한다라고 느낀 크루 활동 제일 잘한다라고 느낀 탑3 한번 뽑아줘봐. 세 명만. 크루 활동 제일 잘한다? 최간에 안에서 활동한 거를 내가 봤을 때 제일 활약이 두드러졌다. 쫑알이죠 일단은. 쫑알이. 일단 쫑알이고 흥국이 오빠. 흥국이? 흥국이 오빠는 여기저기 다 도와주니까 그리고 도반 근데 또 도희 언니도 또 농구도 막 하고 이것도 사이즈로는 알만해 마음에 든다 농구하고 근데 채희 언니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채희 언니가 아하. 몸이 안 좋아서 좀 빠지셨다고 그치 맞아 건강이 활동을 많이 한 거는 활동 많이 한 걸로 아니요 아니요 활동 많이 제일 잘한 사람 물어봤는데요 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면 채희 언니랑 흥국이 오빠랑 쫑알이죠 좋아요 도희는 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방송 잘하는 사람 큐아라니가 1등 큐아리가 1등? 그렇지 아니 쫑알이랑 큐아라니랑 약간 쌍알이 좀 그거긴 한데 공동 1등 안 되나요? 3명 뽑을 수 있어요? 3명이요 그럼 쫑알이, 큐아를 언니 채희 언니 아 본인은요? 아 저는 본인이 없나요? 아 잘할게요 잘할게요 좋다 좋다 잘할게요 잘할게요 텐션 너무 좋아 잘할게요 잘할게요 자 그러면 가유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저도 일단은 채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방송 잘하는 짬밥이 됐잖아요 채희님 그리고 QR님 그리고 쫑알님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네요 왜냐면 쿤오빠도 솔직히 쫑난감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 쫑아리가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기도 좋고 근데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큼 당연히. 진짜 엄청 열심히 한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활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쫑아리랑 아까 방송 안 할 때 네. 섭외하면서 했던 통화가 있거든 네. 네 SK텔레콤 자동 녹음이 있으니까 한번 들려줘 볼까요? 왜냐면 통화도 녹음해요? 아 자동 녹음입니다 아~ 네. 어딨노 여기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빠 언니랑 직구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 주 정도 때부터 뭐 콘텐츠 한번 네 팀장 한번 맡아볼래? 좋아. 어떤 콘텐츠예요? 뭐 폴댄스 해보려 하는데 폴댄스 할 수 있겠나? 폴짝댄스요? 개새끼야. 폴댄스 폴짝댄스. 중동가? 그 폴키 그 봉댄스. 봉댄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녹화를 녹음 들려준 건데 나는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 나는 진짜 세상 예뻐 보여. 그렇죠. 어, 그렇죠. 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진짜 다지지를 죽여버리려 그랬어. 근데 오늘 또 내가 오늘 다지지에도 엄청 칭찬한 거 알아? 내일 K랑 아빠가 있다고 오늘 한일전인데도 뻔히 시간대 방송 많이 안 보는 시간이잖아. 네. 근데도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하는 모습 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니네 너무 예쁘다 그랬잖아. 기특하게 기특하잖아. 어쨌든 지네끼리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유지하면서 하더만 걔네 각자 방송 보면 50명 30명 보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1000명 유지하면서 한일전인데도 그걸 했다는 건 난 너무 예쁜 거야. 나 처음으로 야 예쁘다 이렇게 했어. 난 그런 게 좀 아 근데 노잼이라고 하대? 성장할 수 있는 게 더 폭이 넓다는 거니까. 성장 드라마. 어, 성장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어떤데 갑자기 생각났다. 다지지가 만약에 예. 답이 없다. 그럼 다음 주 중에 니네 그런 거 알지? 1대1 매님 마크. 아. 너네를 1대1 막 맡겨서 만약에 성장이 안 되면 다 그 매님 마크 한 사람이 뒤지게 한번 맞는 걸로 벌칙 걸고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나. 그런 거 진짜. 성장 아 약간 다지지 맛 좀 봐봐라. 아 멘토 와. 한 명씩 맡아서 아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하기도 한 게 보라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좀 애매하잖아. 아 그렇죠. 아 저희도 배워야 하는데. 애들 다지지 못해. 형 다시 생각해줘. 아 예? 그러니까요. 아 오히려 니네가 다지지화 된다. 아 전염이 될 수가 말 느리게 하고 이런 거 어때요? 아, 아연이가 말을 느리게 하고 갑자기 민가유가 존나 센스 없고. 아니 코끼리도 머리 좋지 않나? 이러면서 막 아, 챌린지. 진짜. 아 남배들 어지러지란가봐. 어지러워. 아우. 오빠 땀나기. 오빠 갑자기 오빠한테 고백하고 싶어졌어요. 사귀어요. 아 안돼 안돼 나 고백하면 안돼 결혼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자 여러분들. 토크를 계속 이어가 나갈 텐데 중간에 저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올 겸 근데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왜요? 우리 애들만 두고 나 혼자 나가는 거. 근데 너네는 한번 믿고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요 자리 뭐 두고 앉아도 되고 언니다. 제가 맏언니 허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언니. 제가 맏언니 그 허리를 다쳤어가지고. 아 여러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동굴 과학 시간? 네. 아 저희는 아까도 근데 네. 와우! 가자 다유야. 허리 조심 허리 조심. 언니. 허리 조심. 아 예. 편하게 앉아 계세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허리 안 좋아요. 생각하셔야죠. 나이도. 아 도희야. 언니도 그 저 아메리카노 이건 너무 살쪄가지고 이제. 네. 아메리카노 뭐. 아니 뒤에 있지 않아? 저거 좀 타다 줄래? 저거 제가 먹던 건데. 아 없어. 아니 근데 도희가 일어나서 저기 아메리카노 좀 갖다 줘. 언니의 큰 뜻. 그거 잘 받아들입니다. 아니 넌 앉아. 넌 앉아. 아메리카노가 뒤에 살짝 숙여 넌 밑에 있지 않나요? 여기 있나? 응. 잠깐만. 아니 다시 뭐라고? 어딨다고? 어딨지? 어딨다고? 잘하네. 혹시 왼쪽에도 있는 것 같은 아 커피가 없나? 아 없나 봐. 아 아쉽다. 아 더 있는 줄 없어? 아 없으면은 뭐 아니다. 아니 근데 아까 가유 언니가 제가 이렇게 옷으로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 아니야 잠깐만 봐봐. 아까 주섬주섬 나를 타보려는 거예요. 오자마자 와. 진짜 QR 언니인 줄 알았어. 최근 진짜 언니 얼굴이 빨개져서 최근 빨개져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쏘기가 좀 애매해.
있죠. 지금이에요. 이럴 때 쏘셔야 돼요. 맞아요. 흐릿하게. 네. 흐릿하게. 야! 아니 나는 솔직히 너무 뭔가 이쁨 받는 기분이다. 너무 좋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내려치기 하지 마 진짜. 그런 거야. 아 이쁨 받는 기분이에요. 아, 아 렌즈 좀 닦아달라고요? 아니 잠시만 이거 씻고 걸어야 돼가지고. 아, 아 그거는 또 아시왕 손 아, 아, 아니 죄송해요. 손 끝으로라도. 아 내가 맨날 도리시만 보다가 애기들만 보다가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그래가지고 아, 속바지 입었습니다. 속바지 입는 센스. 좋은데? 아, 야, 너 그거 뭐 오셨어요? 먹을 거 시켜줘? 어? 네! 아, 저거 보고 이거 먹어. 혹시 진짜 비키니... 자유 카페! 어, 달라는 거. 혹시 비키니 진짜 금방인가요? 아니야. 그죠? 하고 싶으면 해. 아니, 뭐 먹을 거라도 좀 시켜줘. 어차피 좀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저는 먹고 왔어요. 저도 밥을 먹고 오긴 했는데. 아메면 돼요, 아메. 어, 그럼 됐어. 도희는? 네. 저 괜찮아요. 배고프지? 네. 그럼 저기 뒤에 아까 김밥 먹고 싶... 아니 그러니까.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아니, 김밥 먹고 아니 왔는데 털 흰털을 이렇게 감싸고 그러니까. 식탁에 자리고 앉아서 누가 막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김밥 먹고 있더라고. 뒤에는 딱 돌았는데도. 아니, 그것도 진짜 최근 오빠가 먹다 나고 김밥이 머리 이렇게 딱 돌려. 근데 김밥 드시고 계셔. 어 뭐야? 몰라 달달한 거. 우와 카르트인데? 감사합니다. 이따 먹을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말을 좀 이어갈게. 네. 어, 그래가지고 그 가요는 우리 최간애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원래 일어났다가 앉으면 까먹을 시기긴 하죠. 그러다 까먹을 시기. 그 아 나한테 바라는 점, 그래 수장한테 바라는 점 시작하기 전에 아연이부터. 조금 더 칼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어제 면접 보고 좀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글을 조금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이 적힌 글들을 인방계? 네, 인방계 캠페를 조금 보고 아, 요즘에 누가 인방계를 보는 캠페를 네, 좀 보고 했는데 네. 좀 그런 글들 좀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면접 방송 보고 딱 봐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싶다 딱 봐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왔어요. 대표님 눈에. 근데 그거를 괜히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미안한 느낌으로 막 아, 그러면 인턴제로 아... 일주일씩 해서 인턴제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또 그걸로 인정 인정도 올려주고 있으니 또 대표님은 아 그러니까 줏대 없이 팔랑이다? 어,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미안해서 말 못했는데 시청자 반응이 좋으니 형도 이제 최근에 과몰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감사합니다. 왜요? 임금님기는 팔랑기예요. 어떡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 이거 지찡기였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래서 안 그래도 제 방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최군을 좀 패는 역할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좋다. 아 네가 내 카운터야? 그래서 약간 좀 그 생각. 아 이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왔구나. 왜냐면 저는 그러면 네가 혹시 최간에 대해서 내 확성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아연아 속이 흔들린다. 만약에 얘기를 못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시원하다. 얘기하시면 키우.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 그런 거 잘합니다. 좋다. 근데 진짜 좋다.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아연아 그 민돌이 씨 자꾸 비키니 한다고 나대는데 좀 못하게 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럼 네가 민돌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줄 거야? 얘 민돌이 씨야. 네가 얘기해봐. 거울을 사주겠죠. 아니 아니 그럼 방송식 말고 진짜, 아, 진짜? 방송 없을 때 대표가 수장이 진짜 민돌이 씨 비키니 진지하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하니까 아, 세게 못 하겠는 거야 말을. 아니, 저도 막 이렇게 대놓고 막 너 하지 마 이건 못 하고 도리사 너가 좀 딱 이쪽에선 조금 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이쪽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언니 나도 비키니 입을 수 있어. 비키니 입고 싶습니다. 그럼 이래야지. 저는 그래 그럼 비키니 입고 가요 언니랑 같이 방송하자. 좋아요. 그냥 이래야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가요 뭐. 도리사 어. 너 최고 오빠 비키니 보고 싶어? 어? 이렇게 해야지. 난 최고 오빠가 아닌데요? 진짜 같이 입는다고 저도 입고 싶습니다. 어, 아, 최고 오빠 같이 입을래요. 그래. 도리사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볼게. 그래. 같이 있어야 돼. 네. 도리사 아유 언니랑 같이 살자 하면 돼요. 도리사 비키니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 아유 언니를 보여주면 끝나요. 그래. 어, 그리 그런 건 좀 좋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언이는 수장으로서 그래도 좀 더 칼같이. 칼같아서 좋다. 가유는 핵을 써버리네 비극이. 아, 우리 상관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이때는 약간 채근 오빠도 좀 실속을 챙겼으면 좋겠어. 어? 그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 뭐가 됐던 간에 좀 이제 방송을 해도 예를 들면 펀딩이 나와도 뭐 너무 딸들한테 나누지 말고 자기 이득도 좀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희생을 한다. 어, 희생 너무 희생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좋다. 그러면 가요는 이제부터 네가 받은 풍선 10% 나 줘. 네? 어, 네가 받은 풍선 10% 나 달라고. 아 자동 사냥하라고요? 아, 네 개인 방송 받은 풍선 10% 나 줘. 아 그래. 아 오빠, 그래 저 결혼할래요? 아, 왜? 결혼하실래요? 나 결혼 안 돼요. 아, 잠깐만. 레이스 나가고 싶어. 왜 결혼 안 돼? 여러분, 내가 결혼식에 올게요. 아, 실속을 챙겨라. 근데 이건 또 녹음기인데. 네. 이거 또 제 소신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저도 당연히 BJ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솔직히 돈 필요해요. 나 이제 나이도 있고 챙기셔야 돼요. 근데 챙길 건데 저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좀 풍부세 할 건데 최간애가 좀 더 색깔을 찾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는 모습과 그런 다음에도 늦지 않지 않나. 새로운 멤버 잘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날이 안 올라. 아 근데 오빠 솔직히 애들 겜방에서 다 풍 빨 거 다 빨고 잘 받아요. 알아서 그건 자기 재량이에요. 오빠 걱정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 재량이고 그러니까 자기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저희 생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늦었죠. 최근에가 오빠가 수장이니까 그래도 오빠 또 이렇게 챙기실 거 챙기시고 하셔야죠. 또 이렇게 또 얘기라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생각하세요. 준비해야지 근데. 도희는? 저는 약간 이게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빠가 좀 쓴소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멤버 아이들. 아 고맙습니다. 맞아. 이게 뭐야? 아 귀신 같잖아.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그 개찐따 새끼들 뒤에서.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근데 방금 복실이 같았어요. 어 맞아. 아니 싫어하지. 아주 깃발이 싫어. 얼굴 이렇게 빨개졌네. 나 이런 거 되게 창피해. 내가 진짜 내가 땡동단장 태우형이 나랑 계속 하자는 거야. 와. 아, 형 진짜 자기가 뭐 몇백만 개 받으니까 아, 너무 고맙죠. 근데 그 형은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는지 모르는 거야. 형 미안해. 내가 이래서 그래요. 아니 뭐. 아니 형이 정말 귀가 너무 빨개요. 그러면 좋아. 아니 나는 근데 맨날 리액션이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흥국이 공주 올라왔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 도희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솔직히 사람이 그러니까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죠. 그때 저희 마음은 못한 거 알아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평온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매를 맞아야 돼요. 오빠가 경험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방송을 막 몇십 년 하시고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오빠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더 잘할 건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뭐 나쁘게 말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지적 최훈영이 트루원이랑 방송하면서 하루란 면을 신기하네.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 엊그저께도 내가 네 기억나? 내가 따로 너랑 통화하고 했던 거? 네. 애들이 내가 저 방송에서 막 날카롭다 하라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내가 막 했잖아. 막 K랑 뭐 하면서인데 나 성격이 진짜 안 되는 거야.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자다가 나 기억나? 그날 아침 9시부터 애들 전화 돌렸어.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못 일어나고 오후에 전화 오더라고. 내가 근데 야 애들아 뭐 내가 그 한 말은 진심이 아니고 뭐 근데 나는 안 되는 건 안 돼. 아니야 오빠 좀 더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오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우리 막 상처받고 막 맞다 습관처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라는 거 만약에 상처받고 근데 죄송한데 오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신교육 시간
아 죄송한데 아. 오늘 뭐 얘네 교육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를 맞아. 나를 죽이려고. 와, 맞아. 성행인 거 알긴 아는데 그냥 좀 이렇게 잘 풀어가면서 얘기할 수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바꿔야지. 그냥 도희야. 그때는 어? 너가 좀 너 어떻게 해줘? 그러면 니네가 셋 다 그렇게 얘기했지? 네. 이거는 니네한테 다 포함되는 얘기다. 네. 뭐 어느 날이라도 아연이 가요 도희한테 어. 내가 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아, 네. 얘기해줘야죠. 그래야 저희가 바뀌죠. 근데 니네는 씨앗도 안 먹겠다. 왜요? 아니 뭐 저희가 그렇게 귀가 세 보이나요? 아 니네는 그냥 아 네 오빠 네 네 고칠게요 이럴 것 같아. 이러면서 오케이 접수 확인 나 혼자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기가 왜 하필 쿤이를 형 때릴까?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지지. 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 진짜 얘기하면 웃기만 할 걸요? 그리고 까먹을 걸 걘? 아, 좀 진지하게 말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크루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우리 가요가 만났잖아. 네. 아연이는 이제 우리 당장 잡힌 스케줄 있고 도희도 있고 네. 가요가 지금 잡힌 스케줄이 없지. 당장. 내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거 말고. 어. 어 너 뭐 있어? 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요. 어 뭐? 있어요. 아, 개인. 오, 어, 근데, 근데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최근에라 한다고 최근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어, 뭐 예를 들면 다른, 했어요, 어, 다른 메이저 비자의 네. 합방, 아니 왜냐면 아 진짜로 네. 지금 QR에는 심지어 그 푸드컵이라고 자기 거 하고 있고 네.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자고 모인 거죠. 여기에서 복종하면서 뭐 아니 홍보해야죠 저희 해간에. 아니 내가 예전에 솔직히 말할게 내가 드럽고 치사해서 솔직히 최근에 만든 것도 있어. 왜냐? 때는 바야흐로 몇 개월 전 최근에 만들기 전에 나 콘텐츠 하고 하잖아. 그런데 아, 나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왜 누가 그랬어? 어? 누가? 누가 그랬어? 아니 콘텐츠를 콘텐츠를 난 짜서 섭외하는 거잖아. 아니 존나 잘 나가고 뭐 그런 미제이면 뭐 이해를 하는데 네. 한두 명이 아니고 정확히 네 명 연속으로 진짜 시청자 많이 안 보는 신입인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다른 데라서 아예 다른 데 거기라서 아~ 그래서 아 그럼 그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이상 거기에만 집중한다 해서 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 왜?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 되는 거 아닌데 약간 이건 각자 색깔이 다른 건데 아무래도 이것만 하기를 원하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노. 어 나는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이라도 예를 들어 뭐 봉준이가 뭐 했다. 나는 우리 애들 더 열심히 푸시하고 하지. 맞죠. 홍보 하고 해야죠. 예예예예. 열심히 그랬다. 알겠습니다. 그랬다 예.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잠깐 전체적으로 좀 그걸 좀 얘기했고. 아니 저도 또 궁금한 거예요. 아 굳이 얘기하시죠. 일단. 시즌 1 때는 그래도 뭐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이제 뭐 시즌 2는 이게 컨셉이라든지 뭔가 이런 방향성이 있다 컨셉은 없어 그런 게 있네. 컨셉은 없고 우선 네. 딸 아빠 그걸 뺀 거는 그거는 뺀 거예요? 그걸 왜 뺐냐면 그 봉준이랑 합방했을 때 애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끼리 뭐 아빠 딸 이렇게 하는데 타 방에 나갔을 때 그쪽 유동들이 존나 억울하더라 하는 거야. 느낌 그랬나 봐요. 가족이라고 이러니까. 저 뭐야 저 병신들 정말. 아빠님이 이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끼리 네. 되지 딴 데 나갔을 때는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없앴어. 잘 없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제 가유가 얘기한 어떤 색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방향성. 난 이렇게 생각해. 아프리카에 있는 크루 중에 방향성 있는 크루가 있나? 없어. 그건 맞죠. 다 그냥 뭐 만났을 때 재밌게 방송하고 돈 많이 벌자잖아. 그죠. 근데 단 나는 여기서 좀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멤버 각각 자기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고 좀 그런 맞지.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어. 그 호칭은 뭐 대표님 아니면 오빠 상관없다고요? 사실 뭐 호칭 별로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래도 또 뭐 그런 게 또 잡혀있는 그런 컨셉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민가유가 네. 어느 날 나한테 어이 최씨가 어이 나와 제대표 제대표 이러면 나와 아 자기야 그런 건 아닙니다. 나가고 싶으세요. 나가고 싶으면 자기야. 아니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딸부잣집 그 컨셉으로 네. 갈 때 QR이랑 입원을 했잖아. 근데 걔는 방송이 없는데도 아버지 나 물 좀 줘 이러니까 간호사가 나를 위아래로 올려 그러면서 차트를 보는 거지. 오 진짜? 환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어? 직장 동료인데요? 근데 존나 눈치 없이 뒤에서 또 아버지 핸드폰 내가 너무 그때 너무 창피한 거야.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 아니 다큰 딸이
아 맞아. 직장 동료라 했는데. 직장 동료 성격. 직장 동료. 아 몰입을 제대로 했네. 어, 걔 몰입을 잘했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정리를 몇 번 해보자면 가유는 팀장이어도 좋고 소속이어도 좋다. 네. 그리고 아, 이 질문도 해야겠다. 아연이 가유는 혹시 네. 일주일에 최간의 크루로서 활동하는 어떤 콜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난 최대 일주일에 몇 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솔직히. 어, 저는 근데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어. 아침 요정이 최근에가 공석이라 그러더라고요.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 요정 하려고 그래야 왜냐면 오후에 콜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지. 끝나고 넘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전 아침 요정을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저는 상관없어요. 예? 갑자기 그렇다고 막 일주일에 여섯 번 부르고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상관없는데 근데 이미 저는 오빠가 갑자기 쿤스터 콜 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 요정합니다. 가유는? 저도 뭐 일정 되고 체력 되고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다면 저는 무조건 오토콜.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나 이제, 이제 물어봐야겠다. 나 네. 이제 크루하면서 나도 이제 경험치가 쌓였네. 네. 네. 나는 처음 알았어. 크루하면서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 아, 아 맞죠. 왜냐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아. 계속 체크를 하잖아. 네. 근데 조금 심한 애들은 심하던데? 제가 조금 심해요. 너 좀 심해? 네, 전 막 울면서 막 몸 다다다다 떨고 막 어. 막 전 기절하고 막 이래요. 크루를 해서 아파진 거지 않을까요? 아까 이게 왜냐면 아직 크루 안 했는데? 아니 왜냐면 맨날 방구석에서 네. 맨날 뭐 게임이나 영캠 하던 애들이 이제 이제 뭐 씨름도 하고 하니까 좀 아픈 게 있었던 거 맞아요. 같아. 아니 내 생각인데 2주에 한 번은 몸이 안 좋아. 여자들은. 그날 제외 매직데이 그날 제외 아~ 뭐 이런 막 갑상선 뭐 면역력 아~ 근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나 몸 어.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편이지 맞아.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방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아연이는 그날에는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인 거고. 네, 근데 전 어차피 하루밖에 안 아파요. 하루 화가 풀고 바로 멀쩡해져서. 아,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내가 남자라 이런 걸 몰라. 가유는. 저는 뭐 그 전 증후군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 뭐 그러니까 네. 생리 쪽 말고도 그냥, 네. 그냥 너무 생리 토크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그때만 그냥,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 그냥 네. 토크 아니 그냥 네. 건강 전체적인 건강 근데 저는 뭐 술 먹방을 해도 다음날에 잘 키고 뭐 진짜 제 뼈가 아픈 거 아닌 이상은 골절상 아니면 생리 토크 갑자기 아 그리고 조명도 약간 생리 토크하게 생겼어 아 내 얼굴색도 막 변했네 빨개지고 막 내 거북색 아니야 얼굴 도희는? 도희는 근데 좀 건강한 거 같아 저요? 저는 좀 저는 지금도 생리 중이에요 아 몰랐어 아니 근데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온몸으로 네, 그날입니다. 봐주세요. 알아봤어요. 아니 생각나서라 여튼 아, 저는 근데 한 번씩 몸에 이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크게. 그럴 때 조심. 피부로? 피부로도 다른 것도. 나 근데 나 알아. 너 어떨 때 한 번씩 피부 확 올라올 때 있다. 나 그때 그때는 내가 모바일로 딱 찍다가 보통은 야 안녕 안녕 보이야. 왜냐면 내 새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보이야 인사해줘 어. 갑자기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많이 올라와 피부가 엄청 예민해요 오늘은 그나마 좀 덜하고 좀 많이 올라와 있어 아, 올라왔어? 예민한 피부여서 그런 거 막 여기도 다 올라오고 피부가 약한 거 보다 어디가? 보이는 술독이다 키우 아 술독 술독이라 아니야 술 좋아해? 아 술을 최근에 시작하고 진짜 레알 뻥 안 치고 최근에 할 때만 마셨어요 어. 그 술 먹다 할 때만 그 위로 먹은 적 한 번도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우리 애들 나 회식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지안이도 술 잘 먹고요 네. 얘도 잘 먹고요 쫑아리도 잘 먹고요 주사가 없어요 애들이 내가 일부러 에피소드 만들면 재밌잖아 네. 야 어제 회식했는데 술 얘가 처먹고 이랬고. 내가 제일 취해 여기서 내가 야 나 집에 갈래 하고 지금까지 기억나? 우리가 했던 회식 모든 회식이 언제 끝난 줄 알아? 나 피곤해서 집에 갈라고 나 이제 갈게 얘들아 간다니까? 아 근데 이상하게 오빠랑 마실 때는 안 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두 배로 마셔야 되나 잠깐 이 말은 즉슨 아니야 아니, 남자로서 매력이 적도 없다 아니 여자들이 선택적 주량이기는 해요 아, 네. 맞아 분위기 타고 근데 가유야 네?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집어 아 근데 세준 오빠가 뭐 어떻다고요 어? 아까는 무슨 아까만 하면 싫다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분위기상 아니 오빠가 개구리상이 이상형이었잖아요 원래 단발의 개구리상 근데 눈이 커가지고 언니 개구리상 무슨 소리야 눈 찍어봐야지 자? 아니 그거는 뭐 그냥 한 거고 티키타카 한 거고 오 티키타카 아니 근데 도희야 네? 여러분들 좀 소름 돋는 게 뭐
뭔지 알아? 왜요? 이 새끼 오늘 말을 잘해 보이네. 아니 되게 잘하는 거야. 채팅에서도 네. 막 도희 너무 잘하는데? 막 이래서. 아 이게 방송이 그 흔히 말하는 상향평준화인가? 아 뭔가 연하들이랑 있으니까 말을 존나 잘해 보이네. 상향평준화. 아니 말할 아니, 거리가 많잖아요. 생존 본능. 이게 또 여기서 안 밀리려면 이게 계속 치려고 하는 한 명씩 있거든요. 한 명씩 네. 들어옵시다. 근데 맞아, 맞아. 이러면서 누는 거 맞아 나도. 맞아. 다음에도 다지지 한 명. 도희는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자. 다음 한 명. 여기에 다지지를? 한 명씩만. 아, 글쎄 난 니네마저 읽기가 싫어. 아, 설마 저희가 양쪽에서 가위 언니랑 막 이러겠어요. 설마.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 아까 없을 때 흥국이가 이제 애들 막 방송 알려줬잖아. 우리끼리 있을 때 흥국이 아 존나 노잼 이러잖아. 어이 거기서 거의 여러분들 봉준이던데? 봤어. 니네 이러니까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재밌었어. 방송 맛이 있어. 다꿍아 니 그랬을 때 오디오 퍼블 온 거. 맞아 봤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희는 티키타카라고.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니야. 너희는 티키타카야. 맞아. 티키타카야. 이러고 딱. 티키. 그게 자리를 만드는 게 또 있더라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을 통해서 나는 벌써 많은 걸 깨달았네. 가유랑 합방할 때 저희가 킹오피 구두 준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모바일 방송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밑에서 위로 찍어주기. 아, 이왕이면은 무릎 여자만. 아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키 커 보여요. 가유 씨 네. 앉. 일어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얘를 보면. 천천히 일어나요. 오, 됐어. 나 요 정도. 아, 요 정도. 기다려줘야지. 기다려. 요 정도? 네, 요 정도. 알겠습니다. 오빠 저도 일어날 때 조금 많이 올려주세요. 나 많이 올리잖아. 비율 좋아 보이게. 이거 여자들 때문에 설치한 거야. 아, 근데 너무 진짜? 심지어 옛날에 무슨 캠이 있었는지 알아? 지금 어떤 거? 지금 이거 이 캠이잖아. 네. 이게 이제 천장 캠이잖아. 옛날에 0번을 누르면 여기 바닥에 캠이 있었어. 아, 여기 있다. 오빠 고마워. 형님 감사합니다. 뭐야? 노래 큐. 와, 빌브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형사가 뭐야? 아니, 3012개는 무슨 의미야? 몰라요. 오늘 열흘입니다. 3월 12일에 뭐 기념일이야 너? 아니요 아닌데 제 열혈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줄 알았는데. 잘못. 아 잘못 쓰신 거예요? 아 설마 일을 하나 더 붙인 거야? 와 고마워. 잘못 쓰신 거면 제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 있네. 옛날에는 가유 같은 애들이 오면 길어 보이게 그러니까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하니까 올 때마다 꼭 요런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에이씨 알았다 하고 아예 예전에 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어. 와 이렇게. 근데 왜 없앤 줄 알아? 왜요? 몰카 같다고 사람들이. 그런 느낌. 요런 애들. 그러니까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서 찍는데 이제 뭐 뭔가 좀 훔쳐보는 느낌? 아 근데 물소들은 좋아해. 그치 좋아하지. 순간 썸네일 확 늘어 시청자. 근데 약간 그래서 나 비추면 이렇게 불알 보인다 그래서 날부캠인데 나중에 내가 활용할 때 한번 활용해 드릴게요. 근데 언더부캠. 나 언더랄캠. 죄송한데 니네 와 소름돋아. 아니 제 불알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기본적으로 왜 더러워해 내 발? 아니. 오빠라서 더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 그게. 오케이. 여자들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각이 돼 있으면. 근데 남자들이 가슴 막. 와 하지. 말로도 못 하겠네 씨. 와 승관. 왜 안 하는데? 찌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카메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경 쓰도록 하고 특히 가유, 가유 그 좀 신경 쓰도록 하겠고 그리고 진짜 가유야 미안한데 내 미리 사과할게. 네. 내가 오늘 혹시 느꼈나요? 도희 뭐 아연이 얘기할 때는 그냥 아연이 도희 하는데 가유 얘기할 때 조금씩 텀이 있잖아. 네. 자꾸 입에서 거유가 나와. 아니 가유님 일부러 닉네임 써붙죠. 언니 그냥 닉변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닉네임 일부러 노렸냐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나만 그래? 아니야 몇몇 사람들 있을 거가. 야 최군아 그 거의 아 가유 불러봐라 가유. 민거유. 민거유. 아니 그 아저씨 그 머리 뭔 민거유? 아유 그냥. 안 민거유. 민거유 이게. 민거예요?
민가요. 민가요. 아유. 민가요. 그런 느낌으로 미리 알아달라.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맞긴 하죠. 예. 아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긁노. 아, 뭐야? 몰라요. 저 잘 때 계속 긁어. 와, 이거 왜 일어났다. 왜 자꾸 긁어. 콜린성 두드러기 아니에요? 예? 콜린성? 콜린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는 네. 뭐죠? 아 그거 뭐 열 오르거나 이러면 두드러기 올라오는 아~ 면역력 문제예요 그것도 근데 아 맞아 여, 우리 중에서 몸 제일 안 좋을걸? 건강검진 받은 거 결과 들어봤 이게 예예 또 깜짝 놀랐잖아요 제 혈압이 190입니다 깜짝 놀랐잖아 높은 진짜. 거예요? 와 내 키보다 크다 혈압이, 혈압이 그렇게 높아요? 혈압 예 오빠 살짝 뭔가 긁으면 어,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청자들이 나 혈압 낮춘다고 풍 써주잖아. 내가 빡쳐가지고 야 이씨 이렇게 하면 애들이 혈압 낮추라고 그렇다면 혈압 낮춰. 오빠 지금 화났죠? 야 이씨. 안돼. 혈압 안돼. 안돼. 낮춰 낮춰. 진짜 올라간다. 체온 지켜. 진짜 올라간다. 여러분 좀 써주세요. 혈압 지켜. 혈압 지켜. 숙명이 혈압 낮추는 똥이었구나. 아파. 아유 아기 아프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면역력 좀 챙겨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또? 뭐? 야 니네가 역으로 오디오가 좋으니까 내가 방송하면서 원래 이렇게 안 까먹는데. 골라서 죽으라고. 냅둬요. 네. 니네가 오디오가 좋으니까 내가 막 자꾸 헷갈리네. 다크서클이 걸려왔어. 아 근데 그 막 폴댄스나 뭐 패션쇼 이거는 뭐. 오빠가 이게 정해주는 거예요 멤버를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 선 아니면 뭐 팀장이 뽑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을 받고 네. 거기서 팀장을 뽑고 팀장이 팀원을 뽑아가는 초반에는 다 드래프트 형태를 가지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펀딩 받고 이러려면 그게 이제 대결이 되니까. 두 개 다는 못해요? 뭘 두 개 다 해? 패션쇼랑 폴댄스. 와우 야. 아니 두 개 다 할 수 있지.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려고 예를 들어서 폴댄스인데 네. 누가 봐도 난 이거 대놓고 얘기할게 도반이한테 얘기했으니까 도반이는 폴댄스랑 안 어울려 그리고 갈비뼈로 다쳐서 폴댄스 할 수도 없어 못하지. 근데 누가 봐도 캐리할 수 없는 콘텐츠인데 괜히 일주일에 3일씩 쓰고 그러는 거보다 차라리 나는 도반아 우리 같이 우리 내에서 스타 대전할래? 우리 내에서 롤 5대5 할래? 그거 한번 네가 한번 짜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폴댄스도 누가 봐도 내가 봤을 때 도희는 좀 살릴 것 같고 맞아. 얘도 살릴 것 같고 얘도 할 것 같고 쫑알이랑 그 다음에 유비도 좀 살릴 것 같고 기왕이면 우리 애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거의 다 집어넣는다 이거지 맞춤 컨텐츠 좋아요 근데 콘텐츠는 경연을 어떻게 해요? 안무 같은 걸 하는 건가? 저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는 존나 어렵다 몇 달을 해도 기술이 힘들다 절대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끼리 씨름했을 때 정말 화려한 기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끼리 대전이기 때문에 폴은 거둘 뿐 맞아 우리 개인이 맞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개인 재량 그러니까 무슨 뭐 폴 안에서 막 날라다니고 이건 못해 근데 폴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지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보는 맛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진짜 얘네들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맞아. 거예요 진짜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쯤 얘기하면 우리 방송에 그 특유의 올라오는 채팅 그러다 다친다. 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약간 네. 건강 문제가 생겼구나. 네. 근데 저희는 알바노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치면 또 간병하면 되죠. 그것 또한 스토리. 네. 진짜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아, 그때는 되니까. 진짜 병간회로 바꾸면 되죠. 병간회로. 아니, 언니 이미 병간회예요. 아, 그래? 네. 그렇지. 병간회로 바꿔야지. 이게 병간회이기 때문에 알바노.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다치긴 했다. 좋다. 얘들아 어찌됐건 예. 우선 아연이 가요 디코 보라랑 크루원 시그니처 풍 만들기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 시그니처는 제가 이미 지금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 특집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네. 멤버별로 좀 시그니처를 만들어주면 개인별로 응원할 때도 좀 풍선 같은 건 좀 더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멤버별로 제작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요. 저는 숨랭덩크 넣어주세요. 숨랭덩크. 랄부르는 이거 몰라요? 랄부르는? 랄부르는? 이거 요즘 대세예요? 몰라요? 뭐 노래 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잘할 것 같아요. 언니. 그냥 언니 일어나서 하기만 해도. 역캠 언니들이 하는 거 나도 봤잖아. 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안 올려줬네. 오빠 올려주세요. 카메라. 올려주세요 미리. 아, 자 좀만 더 좀만 더. 어디 가죠? 이거 카메라. 좀 땡겨야 돼요. 이제. 와. 아 일단 못 보겠다. 미쳤나봐. 왜 그래? 야.
아니 점프 점프 아 이거 너만 하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근데 슬램덩크 시그니처 해가지고 만약에 지목을 민돌이 막 이러면 민돌이 해야 되는 거잖아. 해야죠. 돌이치 말이 있는 거죠. 어. 해야지. 존나 웃기네. 그게 근데 또 웃기다니까요 오빠. 촉촉아 슬램덩크 미리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맞아 그 시그니처 미리 그 받아줘 애들한테. 아 그리고 니네한테 미리 얘기해줄게. 네. 일주일 안으로 각자 1분 내외 쇼츠 세 가지 주제로 해야지. 하나씩 찍어줘. 뭔지 알지? 세 가지? 응. 세 가지 각기 다른 주제로 네. 쇼츠 핸드폰으로 하나 찍어놔줘. 네. 쇼츠킹 컨텐츠를 우리가 할 거거든. 근데 기존에 제가 방송을 했던 것 중에 할 만한 것 해도 되나요? 그거를 뭐 써먹어. 지금 찍어야 돼요? 아 지금 당장 말고 네. 이제 일주일 안짝으로 시간 날 때마다. 아 최근에 찍은 걸로만? 그렇지. 일주일 안짝으로. 그렇지. 그래서 뭐 댄스도 좋고 코미디도 좋고 뭐 어떤 뭐 실험이 돼도 됐고 아니면 동물이 나와도 되고 뭐든 쇼츠는 뭐든 되는 거잖아. 쭈싸미 시그도 만들면 재밌겠다. 키우 키우. 쭈싸미요? 이건 공지 올라갈 건데 내가 이거 네. 쇼츠킹 콘텐츠 하는 게 또 있어서. 이건 각계조투인가요? 그렇죠. 각계로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예. 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쇼츠킹도 있고. 슬램덩크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노부장에서 오빠들 앞에서 슬램덩크 하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야 지금 쫑아리가 지금 진짜 농구하고 있지 않아? 맞아요. 쫑아리가. 쫑아리가 튕겨. 농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3점 슛을 한다면 쫑아리가 튕겨. 쫑아리가. 아주 좋습니다. 지린다.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멋있다. 아주 좋네. 깔끔하다. 아 근데 새벽인데도 이렇게 불렀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벌써 각자 아들 밥은 먹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네. 여기서 뭐 더 끄는 것보다 왜냐면 내일 또 일찍 와야 돼요. 도희나 아연이나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맞아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이가 또 요거 올렸네요. 내일, 그러니까 지금 12시 지났죠? 몇 시간 되죠? 야! 어? 캡코! 아, 이거 뭐야? 와, 미국 셰프님이네? 와, 오랜만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앉아서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합시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사다. 아 이제 가요 올 가요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냥... 울려. 아 그럼 제가 이러고 할게요. 이러면 못해요? 이러고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어 고맙습니다. 자 내일 네. 시간을 제가 3시부터 어 올려 아이고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전? 아 한 시간 동안 씻지를 못하시고. 아 방송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 몰라 이거? 몰라. 좋아. 이거 뭔 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 방송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각자 연예 방송 팬분들은 뭐 반응이 어땠어? 어? 근데 제 방에서는 워낙 오빠 반응 엄청 좋아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 저는 벌써 여러분들이 구독 닉을 최간의 H컵 담당 이렇게 막아놓고 아 그래서요? H요? H요. 아, MFL 기준. 근데 거기 이제 두 개 다운되면 아 MFP 기준? MF 뭔 기준? MFP라고 일본 브랜드 MFP는 두 개가 위로 올라가요. 전 참고로 살면서 H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 이런 건 의미 없죠. 이런 거 본 걸로 치면 여러분도 왜 다 봤지 뭐 H도 왜 따져 있는 걸 오픈 데이 있는 거 직접 아니야 이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그니처도 좀 짜도록 하고요. 다시 말할게요. 내일 이제 12시인데 공지 올라왔네요. 빙고 게임 한다고 하네요. 12시에. 네. 잠깐만 근데 이거 포스터 보니까 이거 아프리카 무슨 공방인가? 아닌데? 그냥... 잘 만들었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얘 누구야? 전데요. 뭐해? 이거 근데 이 신기한 게 이게
제가 보정이 안 들어간 사진인데 네, 머리 길었을 때라서 네, 제가 머리 차이가 커서 그렇죠. 아, 내일 밍돌이 또 오고 저 때보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아, 촉촉이 네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다. 역시 촉촉 멘지님 최고 고구마. 아, 촉촉아, 그리고 지금 단톡에 저기 가유 그 슬램덩크 이것처럼 각자 원하는 저기 시그니처 풍이랑 개수랑 이미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때그때마다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거 시그니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은 여러분! 최근!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간이 진짜 빠르네. 제가 오늘 방송 3시에 켰는데 와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최근 오빠 미쳤다. 요즘에 엄청 바쁘세요. 아, 근데 우리 최근애가 잘 될 수 있다면 수장. 뭔가 이 멤버들 들어오고 나서 최근 오빠 그 우리 최근애 시작했을 때 그 최 그 뭐야 초반 그 텐션 초롱초롱한? 초반 그 텐션인 것 같아요. 뭔가 좋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이 이렇게 또 잘해줄 거란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딱히 무슨 나 수장, 나 팀장 이게 없기 때문에 각자가 팀장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니네가 팀장이 한 번쯤 돼서 시청자들한테 역량을 보여주면 누가 팀장이다 아니다 내가 결정을 안 해도 이미 시청자들끼리는 최근에선 제가 그래도 원투지 제가 넘버 쓰리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 건 있으니까 니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게 네. 웃긴 게 여러분들 네. 뭐 예를 들면 가유는 맨날 애들 부르기만 해 이러잖아. 아니야, 부르는 입장에서는 내가 불러서 와줬잖아. 그럼 또 내가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니까 맞아.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팀장 넘버원 하나하나 넘버원 신기해요. 근데 우리 최근에 사실 글래머가 좀 없었어. 아, 제가 그 맞겠습니다. 예. 위로만 이렇게 위로만. 슬랜더가 더 많았죠. 맞아. 그러면. 이게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야. 슬랜더 맞아, 파가 슬랜더, 있고 글래머, 미드파, 뭐 바텀파. 아, 유디가 그래? 유디랑 유디 언니도. 맞아, 그래? 유디님도 진짜 좋다. 지아도 뽐비 좋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여캠이고 1대1 합방하고 막 이렇게 BJ로 만날 때는 몸매도 좀 보게 되고 와 예쁘다 이러잖아. 진짜 찐으로 크루가 되잖아. 그게 안 보이고 방송 능력만 보여. 아, 추리닝을 입고 와도 좋아. 방송을 살려놨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오, 맞다. 도희도 몸매 좋았지? 그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고. 오빠가 잊어가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잊어가는 것 같아요. 잊어간다고? 잊어간다고요? 아, 근데 오늘 느꼈어. 도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 아니, 잘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막 주주주 다 나와서 환경에 묻힌 거였다. 뭔가 말 잘하시는 분들이랑 있으니까 상향병주나 하향병주나 이런 게 그치. 괜히 있는 말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도희부터 인사하고 차 불러서 가라. 왜냐면 너 빨리 가서 씻고 자기만 해도 몇 시간 못 자네 지금. 네. 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로운 멤버분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컨텐츠 12시? 12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넌 나랑 또 3시 해야 돼. 12시 그리고 3시. 와, 진짜 바쁘다. 공지 올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도희야. 위에서 봐요. 아연이도. 네, 여러분. 너무 긍정적이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오디오 채우는 아연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 오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필국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근 오빠 여기 온 거는 또 처음이었는데 또 너무 오늘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슬램덩크.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네. 내 거. 뭘 니꺼? 나 안 가져왔나? 핸드폰? 네 핸드폰? 네. 글쎄요, 시다. 어디로 갔는지. 응? 못 본 거 같은데. 아, 위에 있나 봐. 위에 찾아볼게요. 안녕.